지난달 말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 회의에 참가해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5년 뒤 열리는 COP33 전남 유치도 본격화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국제연합에 소속된 199개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이 28차 총회, 5년 뒤 33차 당사국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릴 예정. 전라남도가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유치 지지와 개최도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과 함께 행사를 유치할 계획.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198개국 4만여 명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사국 총회를 통해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수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안과 연안을 보존하고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기여함으로써 김용록 전남지사는 이번 중동 순방에서 연안 지역의 탄소 중립 전략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얼마만큼의 큰 장점이 있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인지 하는 점들을 부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